불타오르네. 사람이 살 빠지는 거는 하면 살이 쫙쫙 빠져. 근데 여자 주인공 이름이 정하예요. 난 아무 이렇게 보다가 정하야. 어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정하예요. 저는 원래 평소에 사실 배달 음식이나 나가서 사 먹어요. 왜냐면 음식을 할 줄도 모르고, 할 줄 아는 음식이어봤자 사실 뭐 라면, 계란 후라이 뭐 이런 게 전부인데, 정말 손에 꼽는 몇 가지 안 되는 음식 중에 제가 오늘 할 음식은 삼겹살 덮밥이에요.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. 제일 중요한 거 삼겹살이겠죠. 삼겹살 덮밥이니까 양파, 양배추, 햇반, 그 소스를 만들어야 돼서 설탕, 간장, 물 빡빡빡빡. 하나만, 이 조그만 거 하나만 닦아볼게요. 잠시만요. 성공. 나름 잘하는데요, 저?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어? 나쁘지 않아. 왜 웃으세요? 왜 웃으세요? 지금 손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. 아, 됐어. 됐어. 이 정도면 됐어. 됐고, 양배추를 썰 건데요. 꼬리야. 엄마 큰일 난 것 같은데, 꼬리야. 아! 네. 됐어. 이 정도면 되겠다, 솔직히. 됐어. 많이 했어. 그래, 그러면. 팬에 식용유를 넣으래요. 누르고. 볶아. 볶아. 참기름 사람. 몇 개 올려야 되지? 두 개 정도 올릴게요. 일단은. 볶아. 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. 어때? 멋있지? 간장 3, 물 3, 설탕 3. 바꿔. 이게 그냥 삼겹살 구워가지고 밥 위에 넣는 게 아니라고. 이게 소스라고. 삼겹살. 불타오르네. 줄였어. 그리고 이 소스를 부어줘야 돼요. 소스를 부리고 졸여줘야 돼. 이렇게 해서 졸여. 이 기름이랑 다 같이 먹는 거야. 살찌겠지? 이거를 그 상태로 엎어요. 엎고 이제 그 상태로 기름이 오면 다 양배추와 야채들. 음식물 쓰레기였나요? 한번 맛보면 아닐걸? 얼마나 맛있다고. 이렇게 잠시 플레이팅 좀 해볼게요. 여러분, 완성입니다. 과정은 조금 그랬지만 먹을
먹을게요. 지금 쭈쭈쭈 쭈쭈한 게 맛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근데 진짜 맛있어. 먹어봐, 진짜 맛있어. 에이, 고기도 하나 더, 이 고기도 하나 더 같이 먹어야 돼. 어때? 이건 들어가야 돼. 이 반응 들어가야 돼. 맛있지? 맛있다고. 만족. 우리 엄마, 아빠, 언니가 다 요리를 다 잘하거든요. 그 피가 어디 가지 않나 봐. 야. 그냥 밥만 먹으면 조금 심심할 수 있으니까 TMI 토크를 간단하게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?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됐다 됐다 정원이 유튜버 다 됐다 완벽하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이제 언니가 추천해준 거 믿고 산다 뭐 이런 거나 저에 대해서 뭔가 신뢰?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입열면 깰 줄 알았는데 입열이니까 더 좋다고 해주셨던 분들도 있었고 이거는 최악의 그건데 사람이 살 빠지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 진짜 아무것도 안 먹거나 두 번째 맘고생을 제대로 하면 살이 쫙쫙 빠져. 근데 이게 솔직히 둘 다 너무 안 좋잖아. 안 먹으면 살은 빠지겠지. 몸이 너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요요는 바로 오고 그리고 맘고생을 해서 살 빠진다.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. 얼마나 맘고생을 하면 사람이 그렇게 살이 빠져.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거 진짜 잘 나왔잖아요. 사람마다 또 맞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. 이 제품이 얘한테는 너무 효과가 좋아서 내 친구는 그걸 따라 샀어. 근데 얘한테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. 좀 자기한테 맞는 그런 성분의 보조제를 찾아서 먹는 것도 확실히 줄이긴 줄이되 운동해야지. 난 안 하지만. 그리고 그거 필요한 것 같아. 그거 유산균. 유산균 먹어서 그 잘 싸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배는 솔직히 아무리 빠져도 술배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건 똥물 싸는 수밖에 없어. 야 지금 밥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먹는 만큼 안 나오거든. 그러려면 유산균 먹어야 돼. 유산균은 이제 하게 되니까. 최근 언니가 나온 저희 브이로그가 너무 폭발적이더라고. 내가 봐도 웃겨. 말하고 싶은 건 저희 언니 되게 예뻐요. 내가 생각해도 진짜 와 우리 언니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할 정도 너무 예쁜데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난 그게 조금 속상하더라고. 블랙핑크냐 트와이스냐? 블랙핑크 트와이스 일단 이미지가 너무 다르고 블랙핑크도 너무 좋아하는데 트와이스의 그 나연이라는 친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상큼하고 되게 무대도 잘하고. 박보검이냐 박서준 하고 싶은 참는 거야. 근데 나는 원래 박서준인데 요즘 청춘기록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정하예요. 저 내 이름이 똑같아. 난 아무 생각 이렇게 보다가 정하. 정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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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렇게 되는 거야. 이입이 되는 거야. 가끔씩 이입이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박서준 씨입니다. 다 먹었어요. 근데 고기가 없어서 안 먹는 거야.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TMI 토크도 함께 해봤는데 잘 봐주셨나요? 불날뻔도 했고 했지만 진짜 맛있어요. 저희 피디님도 진짜 맛있다고 해주셨고 어쨌든 여러분 저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. 유튜버 다 됐나봐. 감사해요. 사랑하고 I love you.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냥 오늘은 이거 할 수 있는 기분이야. 구독과 아우 좋아요 눌러주세요. 했어 처음으로.